일단 저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짜장면은 좀 편하게 우리가 다 저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음식을 그렇게 했고요.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또 젊은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조금이라도 좀 피부에 와닿게 해결해 드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준비된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이 책을 읽고 이제 그 방송 작가의 꿈을 키우게 된 거야? 그 전부터요. 조리를 전공한 사람에게 조리법이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상징할 수 있는 물건이라 생각해서 우리 저 학생들이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해도 되는 대화를 물어봐도 되는데 방송인 코미디언을 꿈꾸며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해주시는 조언이 있으시다면 예 뭐 이제 멀티의 시대지 꼭 나는 뮤지컬만 고집할 거야라는 생각은 좀 굉장히 화려하고. 무대 위에서의 그 모습만 보고 이렇게 꿈을 꾸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직업들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절실해야 되고 내가 저 직업이 내 평생 꿈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정말 절실한 그런 생각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뮤지션 커넥터는 원래 운동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선배님이 고깃집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신 선배님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서 솔직한 거예요. 네네. 불판부터 닦는 일을 하게 시작을 했었고요. 해야만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실함이 됐던 거예요. 우리 저 김미루 학생은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좋은 얘기. 기회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알아차리는 기회는 진짜 많아봤자 한 세 번, 네 번. 이 오늘 기회라는 것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대로 만났으니까 이 커넥터예요. 이건 그 멘토가 아닙니다. 멘토는 그냥 자문하고 끝나는 거지만 커넥터는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살고 싶다. 그런 게 형태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얼마든지 또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을까. 피자도 이렇게 잘하고 이거 제가 맛집 파스타도 네. 만들 수 있죠 다. 네. 이상이 네. 이렇게 이 조리 과정부터 사진부터 실습 후에 제가 네. 조리를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것들이나 어떻게 만드는지 네. 갈아서 넣은 커피를 원두를 넣어서 이제 내리는 거고요. 이거는 그 기계로 돌아가면은 열이 좀 많이 받아서 아~ 커피 맛이 좀 더 탁해진다는 그렇겠어. 감사합니다. 이 좀 어려운 이런 세상을 더 밝게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젊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더 빨리 잡고 또 성공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좀 옆에서 서포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화이팅! 고! 코리아! 감사합니다. 저는 바리스타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캠페인을 맞이하여 김치원 대표님과 함께해서 제 고민을 같이 상담하고 같이 고민해 주시면서 제 진로를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좀 친근감이 있고 예, 좀 정말 좀 와닿는 이야기들을 예, 좀 해드릴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 청소년의 진로 소망을 응원하고 또한 밝은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망을 말해봐 뿐 아니라 앞으로 이 상하관계에 있는 직장의 그런 관계들에서의 서로의 바라는 서로의 고충들을 또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또 그런 장들도 앞으로 전국적으로 크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들 인터넷상에서 앞으로 가는 대신에 자신의 진로 소망을 말하고 이미 소망을 이룬 사람과 함께 만나서 커넥터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죠.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그런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고! 코리아! 코리아 화이팅! 코리아 화이팅!